피넛버터라는 게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은 땅콩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버터를 만들기 쉬워요. 그냥 갈면 돼요. 피넛버터라고 그래서 아유 어렵겠다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든 게 제일 맛있죠 아무래도. 제일 안전하죠 요즘에는. 요즘은 이 땅콩 같은 거 사실 좀 볶으면 더 고소해지잖아요. 아 맞다. 그럼 좀 볶을까? 볶아서 열이 있을 때 더 또 잘 녹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똑똑하네. 어떻게 볶을까요? 볶을까요? 네. 그럼 내가 볶을게.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? 이게 거품이 너무 많으면 공기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속에. 그래서 나중에 팩틴을 넣었을 때도 속에 기포가 잡혀요. 이제 땅콩을 한 4컵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불에 볶아주면 이제 열이 나면서 갈렸을 때 쉽게 부서질 거고 기름이 빨리 나올 거고. 오늘 나홀로 지배하고 스텝만 뽑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일단은 나홀로 지배는 거의 매해 크리스마스 때는 계속 나와요. 시리에서 외우듯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. 크리스마스 때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해마다 혼자 봤어요. 진짜 나홀로 지배네. 지금 말이 이래서 그렇지 얼마나 서울 맨날 크리스마스 때 혼자 피자 시켜 먹어봤어요? 아니요. 나홀로 지배 보면서. 그다음에 스탠맘이라는 영화는 네. 한 3, 4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암에 걸려 죽는 시점에서 새엄마하고 남겨진 아이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돼가는 내용이거든요. 그게 엄마가 해주는 걸 먹기 시작하고 뭐 이럴 때가 굉장히 나한테 감동이었어요. 자 이제 땅콩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은 첫 번째 땅콩을 넣고 귀한 걸 구해주셨어요. 뭔데요? 이게 뭘 것 같아요? 되게 단냄새가 나는데? 그렇죠. 이게 땅콩 네. 오일이에요. 옛날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에 잘 안 쓰거든요. 땅콩 오일을. 근데 중국 요리나 튀김 요리 할 때 이걸로 튀기면 정말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 피넛버터를 갈 때 기름이 좀 더 들어가면 기름이 더 나와요. 그래서 잘 스무스하게 갈리라고. 이거 없으면 뭐 넣어요 근데? 올리브 오일이요. 단내가 나요 땅콩 오일은 정말. 진짜 단내가 나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약간 메이플 시럽 비슷한 향도 그렇죠. 나는 것 같고요. 끈적끈적하고 네. 달달한 향도 나고 참깨같이 고소한 향도 나거든요. 자 땅콩을 잘게 잘게 분쇄를 해주세요. 땅콩향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.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주시면 네. 이제 자기네 끼리 물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계속. 기름이 나기 시작했을 때 나머지 더 우와 막 넣어. 뜨거워. 맛있지 않아요? 뜨거운 땅콩 맛있어. 맛있네. 너 피넛버터에 제일 맛있는 이유는 소금이야. 짭짤하거든요. 짭짤하고 또 여기서 달콤하고 두 가지 맛이 다 있으니까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. 피넛버터가 막 씹히면서 이빨에 끼는 그거 좋아하거든요. 그런 거 안 좋아해요? 이빨에 끼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.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. 나 막 이러는 거. 자 이제 여기 너무 오래 갈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맛이 난다. 피넛버터 맛이? 처음에는 그냥 땅콩 씹히는 맛이 나더니 확실히 식으면 제대로 날 것 같아요. 식으면은 땅콩 버터 되죠. 식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먹으면 다 열이 있기 때문에 버터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그냥 기름. 셰프님 이거 얼마큼 대량 지금 집어넣으신 거죠? 제가요? 네. 레시피의 양이 지금은 네. 땅콩이 껍질 그 까서 볶은 땅콩이 4컵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소금은 원하는 양만큼 집어넣으셨고 이 오일은 8테이블스푼 정도가 들어갔습니다. 갖다 놓고 쳐야 돼요. 안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. 그러면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가 다 됐고요. 요거를 냉장고에 제가 보관을 할게요.